자, 집에 들어온 지 4시간 만에 택배를 뜯습니다. 오늘도 저의 낙인 택배를 한번 뜯어볼게요. 저는 스냅스랑 협찬받은 콜렉트북, 그 다음에 S24 앨범을 샀는데요. 오늘도 탑10 앨범감을 해보도록, 아니, 탑10 앨범이 아니고 타돌 앨범감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콜렉트북부터 깎게요. 요거는 이제 코코플래닛이라는 곳에서 이제 콜렉트북을 하나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후기를 남겨볼게요. 가봅시다. 여기는 근데 전체적으로 콜북이 이쁘게 생겨가지고 정말 다 가지고 싶었지만 하나만 고르게 됐습니다. 헐, 뭐야. 코코플래닛. 이렇게 콜북 두 개가 왔는데요. 짠. 제가 이걸 골랐어요. 이 전부 콜북인데. 네, 2단 전부였나? 어쨌든 전부이던 콜북이랑 그 다음에 이게 하나가 왔는데 이건 일반 콜렉트북인 것 같아요. 일단은 생긴 게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네이클럽 일반 복합으로 조금 큰 정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2단 콜북이 이런 사이즈거든요. 보시면 살짝 더 큰 느낌이에요. 정말 살짝. 제가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 좀 오래 썼으니까 얘를 한번 옮겨볼게요. 사이즈가 대충 어떤지. 살짝 넉넉한 크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딱히 얘는 엄청 크진 않아요. 얘가 한번 얘를 옮겨보겠습니다. 뭉탱이로 편집을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다 옮겼습니다. 그게 주말 보니까 막 찢어진 데도 있고 좀 오래되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옮겨졌고요. 오리가 너무 귀엽지만 한번 애들로 바꿔볼까요? 또 바꿔줘야지. 지금 얘는 범유로 되어있는데 얘는 염준이로 바꿔볼게요. 근데 무슨 사진으로 하지? 완전 찰떡인 걸 발견했어요. 얘가 그나마 이렇게 제일 잘 어울리지 않나요? 윤준아 미안, 옆에 조금만 잘게. 들어가. 됐다. 너무 예쁘다. 그쵸, 진짜. 여기 근데 콜북이 나쁘지 않거든요? 정말 깨끗하고. 이게 콜북이 좋아요. 그리고 디자인, 무엇보다 저는 디자인을 제일 많이 보는데 디자인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여기 키링도 한번 달고 있던데. 키링. 이 친구가 딱이구만. 얘 분번줄 갖고 이러면 얘를 휘어 갖고 얘를 빼야 되거든요. 낑긴 다음에 철을 이렇게 돌려서 오 됐다. 짠, 이렇게 뺐어요. 역시 나는 천재인 것 같아. 됐다. 귀엽죠. 그리고 일단 쿨북도 주셨는데 이것도 한번 까볼게요. 이 쿨북은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재질이 아니고 원래 일단 쿨북 같은 경우에는 재질이, 아니 그러니까 재질 속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얘는 속지가 일단은 초형색이고 저 2단 쿨북 속지랑 똑같은 요런 재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쿨북들하고. 근데 얘가 훨씬 쟤는 좀 뻑뻑한 경향이 있는데 얘는 속지가 좀 커서 괜찮은 것 같아요. 얘는 속지가 두껍지도 않고. 이러면 제 일단 콜북 쓰죠. 저거는 살짝 반도 못 넣고 이게 무슨 이렇게 막 벌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콜북 잘 안 쓰는데 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얘도 달아줄까? 얘가 크림이 나는데 아주 예쁩니다. 우리 아그들. 그럼 이렇게 콜북 끝. 지워줘라. 다음 택배는 스냅스 칼. 이거는 그 제가 이제 부적 판매를 2차는 아니고 다른 도안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행운 부적을 이렇게 판매를 할 예정이어가지고 샘플을 제작을 했어요. 정말 스냅스는 포장이 너무 쎄. 그냥 찢어. 이렇게 쓰레기는 종이 쓰레기통으로 가볼게요. 뒷면은 이런 식으로. 이번에 색깔이 초록색이어가지고 짠. 다 똑같아요. 뒤에는 앞면을. 아우, 스큐리. 저번보다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짠. 정말 귀엽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 이미 입금폰이 올라갔을지도 모르는데, 네, 트위터에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영상에 나오는 모든 물품들은 다 트위터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앨범깡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앨범깡! 오늘은 여돌 앨범깡입니다. 제가 여돌 앨범을 처음 까보는데 정말 너무 기대가 되고. 왜 여돌을 샀냐면 투바트를 사기에 제가 너무 많이 까고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여돌이 궁금하기도 해서 아이브 분들하고 르세라핌 분들하고 체이나 키우신 분을 샀어요.
아, 앨범이 딱히 막 크지가 않구나. 이런 버전이, 어, 되게 작네 생각보다. 오, 우와, 맞나. 오, 이 버전이 딱히 내가 바라던 버전은 다 안 나왔어요. 채연아분, 채연아분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그냥 예나라고 불러도 되나요? 귀여운 예나씨 먼저. 예나양? 예나양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우와, 이 사진 여자 앨범 처음 가는 거라 정말 바보같이 행동했습니다. 와우. 근데 진짜 너무 귀엽게 생기셔가지고 그 웹툰도 잘 봤거든요. 코카가 있다. 어머, 슬슬리브 슬슬리브. 코카가 두 장이네. 사인인가 이거? 사인이에요? 너무 귀여운데. 어, 스토어북 이렇게 있고. 이건 뭘까? 어, 우와, 어, 이렇게 세워놓는 그런 건가 보다. 짠, 진짜 귀여운데 이쁘시죠? 미니 포스터 같아요. 블링블링하게 이렇게 구성을 끝이고, 스토어북 보면 너무 예쁘거든요. 이렇게 너무. 카를 봐볼까요? 하나 둘 셋. 홀로그램이네. 오, 진짜 이쁘다. 얘는 남틱사고 얘는 셀카 같아요. 셀카가 확실히 이쁘네요. 다음 러브다이브. 아, 러브다이브 아이브분들. 아, 진건이? 안 까졌네. 여도 앨범감 너무 좋은데? 이 남돌과의 좀 다른 그런 게 있어서 뭔가 새롭달까요? 오, 이게 뭐야? 오, 진짜 너무. 어, 러브다이브 노래가 너무 세요. 진짜 중독성이 너무 좋고. 오, 되게 몽환적이다. 아, 하트 모양 저거 뭐야? 이게 CD인 것 같고요. 이게 뭐지? 트랙이? 이건 트랙 1이잖아. 뭔가 다른가 봐요? 오, 진짜 이쁘시죠? 아니, 내가 여도를 처음 가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 남도에 있으면, 와씨, 전생에 생겼어! 막 이러는데. 여도를, 어우, 너무 언니들 너무 이뻐서 함부로 못 대야겠다. 과연 누가 나왔을지. 이거, 어, 이거 뭐냐. 이런 게 있구나. 난 홀로그램 하트. 이것도 포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지? 이것도 반응기? 하나, 둘, 셋. 너무 예쁘다. 머리카락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역시 예쁜 언니들은 대박. 마지막. 사실, 네. 트위터에서 투표를 했었어요. 받았거든요. 뭐, 누구 앨범을 깔지 받았는데, 이분들이 2위를 하셔가지고, 샀어요. 뭐, 어떤 분이 좀 일이 터지시긴 했지만, 분이 나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이거 이렇게 까는 거 맞는데 이게 잘 안 까지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까면 돼요. 이런 쉬운 방법이. 내가 못 까는 건가? 어, 모르겠다. 어, 뭐가 이렇게 많아. 이건 근데 제가 이거 까는 걸 몇 개 봤거든요? 되게 화보 같은, 화보 잡지 같이 생겼어요. 이분들도 하이브라 이게 있네. 포카가, 이분들은 이렇게 들어있더라고. 무슨 인사이트 포카처럼. 어떡해, 막 완전 잡지처럼 생겼다니까요? 한번 봐볼게요. 그래도 내가 비치나? 오. 오, 와우. 이분들 푸드 때도 나오셨던. 대체적으로 되게 다른 아이돌과 다른 느낌이랄까요? 하이브에서 만든. 그리고 정말 이쁘게 생기셨어요. 나도 이렇게 생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은채님 다들 눈이 왕왕 크시네. 하나 확인해볼까요? 설마 그분이 나오면 저는 그냥 어, 바로 엔딩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딱히 욕을 할 그것도 없고 그렇다고 좋아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저는 네,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뒤에 이름이 있네? 왜 꼭 하이브는 뒤에 이름을 적어놓는 거야? 트로트도 그렇고 정말. 그래도 제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어, 근데 다 예쁜 분이 나와서 너무 행복한걸? 내 방에서 언니들 볼 줄이야. 맨날 오빠들밖에 없었지만. 오늘은 이렇게 여도 앨범감을 해봤어요. 이렇게 나왔고 짜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과를 마치고 온 농아입니다. 오늘은 어, 트위터에서 어떤 분이 선물을 주셔가지고 까볼건데 제가 학교에서 깠어요. 되게 이제 학교에 같은 모아가 있는데 그 모아에게 제 것까지 이렇게 같이 배송을 해가지고 따로 제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직접 만든 굿즈들이 있는데 저는 미리 봤지만 정말 귀여워서 그래도 선물이기 때문에 영상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저는
그림을 되게 잘 그리시는 분이고 그래서 뭘 되게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기공굿에 좀 주셨어요. 연준이, 수빈이, 연준이, 봉규, 연준이 이런 식으로 연준이로 많이 챙겨주셨네요. 그리고 이것도 있는데 꺼볼게요. 스티커 도무중하고 떡매랑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 아마 이 떡매도 직접 만드신 건데 그림 보세요 여러분, 너무 귀여워요. 이 떡으로 이끌어주신 왔어요. 제가 이 떡을 시켰다는 건가?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저를 보고 이 떡을 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떻게 저를 보고 토마토 이 떡 하신 건지. 저는 토마토가 아닌데. 짠, 편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말 귀여운 키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태연인데 진짜 이거 막 진짜 제가 이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학교에서 신고사를 뒤적을 뻔했거든요. 진짜 귀엽죠?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귀엽게 그리시는지. 근데 이거 아까워서 뭐다 달지도 못하겠다. 일단 여기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티커까지 이렇게 태연이 스티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짠, 이렇게 다람쥐하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귀여울 수가 있지. 귀엽죠? 이것도 아까워서 못 쓸 것 같긴 한데 뭐 쓸 날이 오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 받겠고. 끝.